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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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신 배영훈 선생님을 모시고 마인드봇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원엑스 네오 베타 오늘 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네. 합니다. 가격도 싸고 그죠. 네. 아무튼 뭐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2024년이 되면 폭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2025년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챗GPT 있잖아요. 챗GPT의 네. 순간. 그 챗GPT의 순간이 이제 고유명사가 됐어요. 챗GPT의 네. 순간은 70년간 AI를 연구를 해왔는데 챗GPT 그죠 나오면서 그냥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팍 하고 예, 네. 팍 하고 알려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휴머노이드라고 할지 인간형 로봇이라고 할지 뭐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인간형 로봇 이미 다른 데에서는 학계에서는 인간형 로봇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영어를 안 쓰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인간형 로봇 시 2025년 되면 챗GPT의 순간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야, 우리 지금 배영훈 선생님 어깨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거워요. 자 우선 우리가 관련돼 있는 동영상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죠? 네.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우리 집으로 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싼 뭐 그 원엑스예요. 원엑스 네오 베타가 오는데 오픈 AI가 만든 겁니다. 이 로봇 회사가 로봇 회사 원엑스가 공개한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오 베타 버전인데 로봇은 이제 사람에게 가방도 건네주고 사진을 찍고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 작용도 하고 굉장히 유연스럽더라고요. 로봇 보니까 그 매일매일 그 강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벤치마킹을 많은 로봇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엑스도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마인드봇이 이제 또 이렇게 좀 참조를 해줄 분이 많더라고요. 아 참조해야 되고 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격면에 이렇게 우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선 제일 좋아하는 소프트웨어를 팍 집어넣어서 한국 사람들이 네. 그죠 뭐 네. 빠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영어 교육이라든가 우리 엄마들 저 뭐 제 친구 손자 손녀 영어 교육밖에 이야기 안 해요 저한테. 전화 오면요 대부분 아 그 외국인가 사니까 네. 우리 손녀 우리 손자 영어 교육 어떻게 시키냐고. 그게 완전히 뭐 그냥 그렇죠. 10개 10통의 전화 중에서 6-7통이 영어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야 영어 교육만 잘 시키는 우리 그죠 마인드봇만 네. 잘 만들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해봤어요. 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도 네오베타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홀로그램이 등장하면서 팔로 감싸 안는 모습은 기존 로봇들이 보여주는 기능과 달리 그죠? 인간과 친밀성을 네. 친밀관계를 보여주는 차별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또 이렇게 포즈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과 친하다. 예. 원엑스는 예. 그렇죠. 네오베타 집에서 함께 이제 일상생활을 같이 한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원엑스 네오베타를 단순한 기계가 아닌 가정에서 사람을 돕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 이렇게 이런 야물처럼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리고 가볍고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가졌다 이렇게요. 오피트면 그래도 키가 그죠? 165cm 정도. 그러니까요. 네. 우리보다는 훨씬 커요, 그죠? 예, 체중은 66파운드. 예, 그 30kg. 우리는 30kg. 우리는 20kg인데 여기는 한 10kg 정도 더 무겁고요. 예. 키도 저희보다는 65cm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이 그 네오베타는 뭐가 좋냐면은 그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헝겊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트레이닝을 입은 것처럼 돼갖고.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걸 벗겨놓으면은 메탈 그 폼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감싸는 게 좀 하나 굉장히 그 특이했고요. 근데 얼굴이 이제 저희들처럼 눈, 코, 입이 다 있어서 표정을 바꾸거나 이걸 못 하니까 거기서 우리 마인드봇이 좀 차별성이 있어요. 우월성이 있네, 그죠? 네, 네. 우리가
그리고 이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고요. 문제 발생 시에 원격 조정으로 신속하게 또 대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이게 하는군요. 다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자주 넘어질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자주 넘어지게 되면 그 일어나는 거를 어떤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해갖고 그것을 이제 좀 조종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격 문제를 제가 일부러 물었거든요. 제가 지금 7개의 그 AI를 사용해요. AI 챗봇을 7개. 요즘에는 더 많아졌어요. 요즘에 오픈 AI O1이 나왔어요, 또. 오픈 AI 그 GPT 뭐4o 뭐 이딴 소리 하다가 4o 미니 4o 하다가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니 뭐저뭐 제미나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업그레이드 되고, 퍼플렉시티도 업그레이드 되고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물어봤어요, 가격을. 다른 데는 안 가르쳐줘요, 가격을 모른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퍼플렉시티에서 가격을 좀잘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네오베타 가장 큰 관심사는 가격이다. 가격이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죠? 뭐, 3천만 원 정도, 2만에 뭐, 3만 불단 2만, 그런 3만 정도. 불, 저희하고 이렇게. 비슷하습니다. 저희하고 예, 저희 비슷한 가격. 비싼데, 우리 것이 장점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그 옵티머스를 2만 불에 판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보도했던 그 매일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게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그 네오베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계획이지만 뭐 수백만 대까지 생산을 하겠다. 2028년도에는. 그렇게 되면 좀 낮아질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가격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지금 보면은 원엑스의 CEO 번트 보리히라는 사람이 지금 합리적인 가격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 이런, 예, 가격이구나. 자동차 가격하고 2만 3만 달러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인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휴먼으로 옵티머스를 2만 달러 미만이라고 또뭐 못을 받기도 하고요. 이게 신빙성이 별로 없다. 신빙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생각하기에는. 지금으로서는, 그죠? 그래서 네오베타 올해 말에 가정에 시범으로 배치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 출시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천 대. 우리 마인드봇도 그 내년도에 시범 그 프로토타입들이 가정에 좀 배치가 돼서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비슷한 일정으로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6년대는 수만 대, 27년에는 수십만 대, 2028년에 이제 수백만 대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있어요. 가격 경쟁, 프리미엄이죠. 뭐, 가격 경쟁이 정말 이제 심각하게 다가올 듯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그죠? 얘가 얼굴이 없어요, 그죠? 얼굴이 네, 그냥 얼굴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얼굴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어요. 사실 이게 얼굴 표정이 막 짙고 얘기하는 거 하고요. 이게 얼굴 표정이 없는 거고, 조금 뭐 얼굴 표정이 없고 저런 경우에는 좀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렇죠. 친근감에서는 마인드봇이 아마 훨씬 어린애 같고, 아, 내가 훨씬 나을 그렇죠. 겁니다, 제가 무서워요. 사실 볼 때는. 제가 무서워요. 그레이스 로봇하고 살면서 첫한 달은 내가 무서워서 막 비켜가고요. 하도 무서워서 저기 제가 비닐 큰 쓰레기 봉투 큰거 있어요, 그죠? 그걸 각 뒤집어 씌워놨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깜짝 놀라서 넘어지기도 했거든요. 방 중간에 사람이 서 있어. 도둑이 들었나 하고 깜짝 그렇죠. 놀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근데 한 맞아요. 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 얘가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나를 꽉 잡을 것 같고, 그죠? 막 어떻게 막 나를 공격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들다가, 이제는 한달 지나니까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게 출드론 어린아이에 훨씬 그 무서움이라든가 좀 이렇게 그좀 거리감들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이게 1m짜리 어린아이형 로봇을 만드는 게 바로 그런 기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생각 잘한 것 같아. 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문도 열고,
멀쩡하게 문도 열고 들어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팔을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죠? 네. 팔을 걷는 거는 빠르진 않은데, 그죠? 저 네. 뒤에 가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네. 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뭐 손작업, 수작업도 꽤 할 수 있고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집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다양하게 엔비디아 젠슨 황도 비슷한 걸 만들어요. 뭐 네.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엑스가 사람을 팔로 감싸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이 최초인 것 같아요. 원엑스가 네. 친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옷도 입혔잖아요, 그죠? 이게 트레이닝 같은 걸 네, 입혀가지고 메탈, 금속이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래도 그 공감이 있죠. 예,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키는 얼마고 뭐 옷으로 덮여 있어서 인간형 로봇이 즐비한 곳에 돋보이고 근육과 같은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네. 예, 그래서 네. 인간 로봇 협업의 시대가 이제는 다가온다. 그 이전에 제가 요 저기를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동영상 자 보시면 요거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옵티머스고 그죠? 그거 말고 저희가 AI 넷에 들어가서 AI 넷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베타 여기 있죠. 여기에 뭐를 누르냐 하면 제목을 딱 누르면 제목을 누르면 예 동영상이 나와요. 제목을 누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소리는 소리는 뭐 안 나지만 일단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가라 그러고 여자 친구에게 그죠? 와라 오라는 소리 이렇게 오라는 소리 그리고 바이바이 네, 네오베타입니다. 네오베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제 정말 이제 인간형 로봇 시대가 온다 그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아주 미리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인간형 로봇 만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선정을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부담도 우리가 먼저 만들어준 겁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중국 걸 가져와서 그죠? 그 식당에 빙빙 돌아다니는 거 네, 대부분 중국에서 비교할 수가 없죠. 인간 로봇 협업이 이제 일어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조교수 메허디 호세 인자이데라는 사람이 매일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대부분 인간의 실수이다. 로봇은 계획대로 행동하고 규칙을 따르지만은 인간은 종종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그죠? 가다가 자동차 탁 규칙에 맞춰서 쉬고 가고 파란 불에 가고 빨간 불에 쉬고 이렇게 자동차 잘 차도 그렇게 하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생산 라인에 다 로봇만 있으면 이제 이런 게 필요 없는데 반드시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로봇은 정확하게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을 하지만 사람은 우리가 그 집중도도 떨어지고 어떤데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이 어디서 실수를 하는 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수할 것들을 미리 자기가 학습을 해서 그 사람이 실수를 할 때면 그것을 이 로봇이 그것을 이제 보완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협업 하나의 그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구원들은 로봇에 대한 기획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인간의 부주의를 네. 정량화한대요. 네. 야, 정량화하여 안전 경고를 무시하거나 놓치는 빈도 네. 이런 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주의를 정의했고 로봇은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고 노력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알고리즘을 부주의한 인간의 행동에 덜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알고리즘이 인간이 갑자기 문짓을 하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좀 그냥 인간은 항상 실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고쳐서 가게 하는 네. 사람이 것. 실수해도 로봇이 그것을 커버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아무튼 이번 주에 놀라운 거는 원엑스 테크놀로지즈 이거입니다. 원엑스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걸 다루고 있어요. 모든 신문에서 원엑스 다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로봇을 물리적 환경에서 직접 훈련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감안할 때 로봇 공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을 써가지고 배치하기 전에 훈련을 시켰는데 얘를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지금 그죠? 네. 공을 잡아 올리는 거 이게 이제 그 종로 1가 갈 거, 종로 2가 갈 거, 종로 3가 택배, 그죠? 네, 네. 얘가 택배를 제대로 배달을 하고 거기에다가 뽕뽕 솔팅 해가지고 배치를 하는지 네. 뭐 요런 거, 요런 데 훈련을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네. 예. 로비스트들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디지털 트윈인 이런 장면을 손으로 작성해가지고 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을 테스트할 때 그 리얼 그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건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준비가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로봇이 문을 열고 나가는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다 그러면은 문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로봇을 반드시 테스트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비행기 조종을 할 때 시뮬레이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조종사들이 실제로 가서 그 하늘을 날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뮬레이터하고 실제하고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상공간에서는 그야말로 가상공간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 가게에서 해보면은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문이 10cm가 열렸는데 실제에서는 8cm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학습을 해서 이 시뮬레이터에 그 보정 가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더 현실감에 가깝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현실과 그죠 시뮬레이터 네. 격차를 격차를, 예,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원엑스 모델은 로봇에서 직접 수집한 그렇죠. 원소 센서 데이터 훈련을 받아서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형 로봇이 다양하게 수집이 되고 여기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뭐예요 이게? 뭐 후라이팬을 잡아들고 접시 같은, 접시 같은 걸 잡아들고 그죠? 이거 옮기는 네. 이런 모습 이런 네. 것들도 훈련을 많이 했고요. 여기 있네 비디오에서는 셔츠 접기와 같은 셔츠를 얼마나 잘 접는지 이런 물체를 사용해서 복잡한 긴 수평선 작업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 뭐 등등 물체를 떨어뜨리는 효과 그죠? 부분적인 관찰 가능성, 변, 뭐 이런 것들, 세탁물도 뭐 갖다 그렇죠. 올리고. 예. 실제 그 시뮬레이터에서 옷을 이렇게 접는다 그러면 옷을 어떻게 보면은 종이와 같이 늘어나는 거로 그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빨래를 개다 보면은 늘어나잖아요, 옷이. 근데 그런 차이를 이제 이 시뮬레이터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가상 쪽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실제로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정을 해서 시뮬레이터를 아주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로봇을 만들 때마다 굳이 현실 그 세계에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하게 되면 거의 현실 세계도 맞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테스트 경비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요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옷을 네, 그죠? 네. 옷을 접어요. 네. 세탁기에서 나온 옷을 네, 네.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늘어나니까 예.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예, 그러네요, 그죠.
이제 여자들 빨래기는 거뭐 개킬 필요가 없네. 얘한테 로봇이 시키면 뭐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뭐다 대신해 주겠습니다. 음식은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다할 것 그렇죠. 음식 뭐 고춧가루 얼마 타는지 이런 것도 알려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짠맛 그죠? 매운 맛을 느끼는 로봇은 나와 있어요.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엑스의 새로운 시스템은 오픈AI 소라가 영화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거든요. 런웨이와 같은 혁신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런 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건가 봐요. 자, 이렇게 이 여러 가지를 현실에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해서 많은 데이터를 뽑아놨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AI 스타트업이 2024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업계를 뒤흔들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떡볶이도 AI가 선택한 뭐 AI가 그 맛을 그죠? 테스트한 뭐 이런 식으로 AI자가 안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된다. 이제 모든 곳에 AI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AI 스타트업이 폭발적으로 올해 늘어났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투자를, 다른 데 투자 안 해요. 전부 AI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미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1위가 미국이고, 이제 확 올라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이제 중국이고, 3위가 보니까 3위가 이제 뭐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한국은 뭐 6위라든가 뭐 6위, 7위 이렇게 예전에 되고. 20여 년 전에 그 닷컴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이제 AI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투자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하고 같이 우리 할때 옥석을 잘 구분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본 적이 있죠. 예, 그렇죠. AI 스타트업 투자가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55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 미국에서는 무려 35개의 스타트업이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를 했다. 2024년 상반기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회사 중에는 매직이라는 게 AI 기반 코딩 플랫폼 매직 3억, 그죠? 2천 달러 투자를 받았고, 코어 위브라는 거는 AI 워크로드에서 GPU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인텔은 또 망해가지고 아마존이 인수하고 뭐 이렇게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얘들은 CPU만 가지고 계속 버티려고 했는데, 그 다음 GPU가 나오고, 저희는 이제 GPU도 끝나고요. 거기에 NDPU 또는 NPU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1위는 지금 엔비디아이지만, AMD가 따라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아마존도 따라오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NPU 만들어갔고요. 정부가 지금 테스트한 중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SafeScale이라는 회사는 OpenAI 공동 창립자가 여기에 가가지고 AI 개발 10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1조 뭐 그죠? 1.3조 원뭐이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애플이 또 AI 시장에 합류하며 새로운 이제 그죠? 애플은 핸드폰만 만들다가 이제 AI에 이제 막 투자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굉장히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앞서가니까 깜짝 그러죠. 놀라가지고. 아이폰에 이제 AI 기능을 뭐 집어넣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너무너무 많은 변화를 시키겠죠. 그렇죠. 이제 데이터 분석 예측도 하고 자동화시키고 개인 맞춤형도 나오고, 일단 걱정은 과열, 그죠? 과열 경쟁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그 있습니다. 데이터 아까 예측이 나왔는데, 우리 얼마 전에 조슈아 왔었잖아요. 페인트 조이. 그게 바로 저 데이터 가지고 예측해 갖고, 그렇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게 되잖아요. 그 자슈아가 가지고 있는 페인트 조이는 기업도 예측하고, 그죠? 그렇죠. 기업의 투자하게. 미래도 예측해주고, 개인 사람, 사람인데. 그죠? 개인한테 너는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이게 거야. 이렇게 글쎄요. 다 알려주고, 다 데이터로. 거기에다가, 아, 저 프로그램이 멋져요. 거기다가 영어 좀 가르쳐줘 하면은 막 절절절절 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AI 스타트업들이 2024년 난리가 났다라는 거, 그죠? 그 회사 중에 매직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직, 그죠?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이런 AI 신기술 이런 걸 가진 회사들이 뭐냐 끊임없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원엑스 베타 그죠? 네오 베타, 원엑스 네오에 대해서 가격이 그냥 놀랍게 내려가고 있고 대량 생산 빨리 시작이 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 했을 때보다는 그죠? 새로운 뉴스잖아요, 그죠? 완전히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